모양은 다 같아요. 네. 모양은 다 같아요. 숯불이나 네. 라자니아나 사천식이나 네. 요리는 같지만 네. 안에 내용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요리가 들어가 있는 각 가지 요리. 네. 한식, 중식, 양식입니다. 한식. 네. 조시 뭐 좋아하세요? 일단 세 가지 중에 하나. 숯불, 가비. 숯불. 아. 숯불 구워보죠. 숯불, 가비. 숯불, 가비. 숯불. 아, 보조 어디로 주세요? 저는 라자니아 먹어볼게요. 라자니아? 네. 먼저 한번 숯불을 구워볼게요. 고객님, 요거 그냥 전자레인지 한 2분 정도만 돌리셔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프라이팬에 이렇게 살짝 구워만 주셔도 되세요. 예. 안쪽에 이렇게. 렌즈에 구우면. 고기. 렌즈에 구우면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하고. 근데 더 맛있게 구우려면 바삭바삭. 이렇게 프라이팬에 구워주면 겉은 바삭바삭하고 아, 속은 네? 쫀득쫀득. 그렇죠. 두 가지의 맛을 맛볼 수 있어요. 이거 박준수였어요? 제가 먼저 숯불갈비 먼저 인사드리고 계신데. 반씩 먹읍시다. 반씩 드세요. 네. 요 맛을 제가 놓칠 수 없으니까. 원래 요톡스 방송할 때 네. 배동석이 저랑 게임을 자주 하는 요톡스 게임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요 떡 스 요 떡 스 요 떡 스 먹읍시다 빨리. 게임할 틈이 없어. 와 방금 맛을 뭔가 쫀득쫀득한 떡 안에 이 숯불이 들어간 숯불가루가 들어있으니까 떡?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간식뿐만이 아니고요. 네. 아침에 식사를 못하시는 혼자서 하시는 분들 아, 진짜 좋습니다. 이 맛이야. 샤워하시면서 네. 그 전에 렌즈에다 또 돌려놓고 나가시면서 들으면서 네. 하시면서 드셔도 돼요. 다음 요리! 정말 다음 요리! 배동석 씨 가장 좋아하시는 라자니아 이태리로 가봐. 이태리로 갑니다. 이 라자니아 안에는요 예. 치즈가 우와. 치즈가 무려 27% 정도 들어있습니다. 27% 네. 치즈 보세요. 치즈 이렇게 쭉 이것도 먹읍시다. 이것도 같이 먹읍시다. 배동석 씨가 우리 아이들이랑 요거 젓가락 싸움 하신다고 많이 못 드셨다고요. 자 다음 내가 이것만 구워놓으면 아이들하고 싸우느라고 네. 싸우느라고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라자냐는 네. 양보 못해요. 요즘 저 방학이라 네. 아이들 집에서 있잖아요. 매일 엄마 뭐 새로운 거 했다고 뭐 새로운 거 했잖아. 하루 하나씩만 해줘도 예. 아이들에게는 벌써 3일이 그냥 뚝 그러니까요. 가라. 아이들 친구들 놀러 와도 이걸로 대접하면 집에서 뭐 햄버거나 치즈 뭐 피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켜준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최고의 맛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피자랑 치킨 네. 한번 시킬 가격만 살짝 아끼시면 요 떡수가 쉬운 데 가는 거잖아요. 피자 좋아하는 아이들은 요 라자냐 먹으면 1일이네요. 피자 맛있겠다. 뭐 한 판에 뭐 2만 원 그럼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맞아요. 제가 27%.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또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데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콤매콤 고추기름 싹 들어가 있는 네. 중국 사천식의 차이나 요떡스. 안쪽에 보면 네. 청피맛, 홍피맛도 되게 그득하게 있는데 그렇죠. 저랑 반 나눠 드실 분? 저요. 제가 먹을게요. 저 사천요리 진짜 좋아해요. 네. 이렇게 해서 안쪽에 정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대표하는 숯불갈비 들어있죠. 이태리의 라자니아 있죠. 중국의 사천식 있죠. 이 요리를 다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요떡스입니다. 이걸 다 하려면 세계 식당을 다 가셔야 돼요. 한국 식당 가셔야죠. 그렇죠. 이태리 식당 가셔야죠. 그렇죠? 중국 식당 집에서 냉동실에 저장해 놓으셨다가 네. 필요하실 때만 꺼내서 렌즈에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 맛있게 프라이팬에 구워드시면 됩니다. 너무 죄송한 네. 게 원래 중국 말을 많이 네. 하고 네. 배동석 씨가 드셔야 되는데 저는 워낙 많이 먹으니까 배동석 씨가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엄마들이 강력한 무기가 될 거고요. 겨울방학 지나고 바로 봄방학 시작할 때 이거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냉동실 쟁여놨다가 꺼내서 렌즈 띵, 꺼내서 프라이팬 띵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예. 좋은 게 네. 새학기 되면 새 친구 나와요. 새 친구들 집에 놀러 와요. 초초 딱 초대해놓고 또 선거가 많아 또. 아, 그럼 반장 회장 선거. 이건 이상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아, 그래도 우리 애들 놀러 와서 먹는 것만 잘 주면 친구들은 정말 잘 사귈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인데 아, 그래요? 야, 공부 잘해 간식 때문에 해서 엄마가 아이들 초대해서 이런 이제 간식거리 해주면서 그런지. 저희 선거 중요합니다. 선거. 네, 아이들 선거. 자, 그래서 저희 중요한 거 고객님. 네. 오늘 이 시간 오시면 오늘 구성이 예, 개당 역대 최다. 아이고야, 아이고. 같이 들어 주세요. 방송을 해 봤지만 네.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최저가의 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36개로 세 가지 맛을 네. 저희가 12개씩 이렇게 두 개씩 포장해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방송 중에만 더 드리는 거 저쪽에 있습니다. 자, 예. 오세요. 네. 자, 숯불갈비 네. 6개, 사천식 6개, 라자니아 6개. 방송 중에 오시면 18개가 더 가니까 오늘은 쉬운 네 개를 받아가는 찬스예요. 쉬운 네 개면 이게 개당 가격이 네? 815원. 815원이면 네? 진짜 지나가다가 요거 어묵꼬치 딱 하나 들면 예. 그걸로 집에서 라자냐 먹죠. 사천 요리 먹죠. 숯불갈비를 네. 먹는 겁니다. 자 가격은 요렇게. 우리가 네. 생각하는 네. 그런 떡이 네. 아니고요. 세계를 대표하는 요리가 들어있는 떡입니다. 뭐고 한번 뭐고. 여러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네. 방송 중에만 더 챙겨드리는 거 아시죠? 방송에 네. 들어오셔서 54개의 구성 요 떡수로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